네,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빨리 가능한 모든 루팅을 요 던전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물 상자는 안 보이고요. 여기가 샬리도의 미로인 것 같죠? 요 미로를 통과해서 죄송합니다. 저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저 문부터가 본 던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들어가야 되나? 난데없이 미로 탐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갈날 잃은 마음이 시급해졌다. 자, 빨리 템 상자 없으니까 템 상자. 샬리도르에 대해서 잠시 주의를 기울여 보자면요. 칼날이은 그게 뭔지 몰라요. 모르는 게 맞는데, 자꾸 사르사리 된다. 그 미궁 라비린티안 던전 처음 들어갈 때 총장님 사보스 아렌과 또 동료들의 영혼이 막 있었잖아요. 그 영혼들이 대화를 할때막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일 때 총장님이 의견을 주도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막이 안에 어떤 마법이나 대단한 거나 샬리도르의 보물이 있을지 누가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샬리도르가 이제 로어상의 어떤 뭔가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존재 혹은 인물인 것 같은데, 우리 메인 퀘스트랑은 일단은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되니까 그쪽 내용을 굳이 파서 코멘트를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요 미궁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저게 뭡니까? 뭐가 쓱 올라왔죠? 잠시만요. 진짜? 이게요. 그 하나하나 또 지팡이 외관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법 지팡이가 갑자기 4개나 나타났어요, 무려. 근데 요거는 얼터레이션 계열 마법 지팡이고요. 그 옆에 있는 요거는 일루전 계열 마법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는 회복 마법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회복 마법 지팡이를 원체 평소에 옛날에 안 써봐갖고. 그리고 요거 마법 지팡이, 뭐냐, 공격 마법 지팡이들이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용 모양. 그래갖고 요게 일단은 그냥 어떤 영상이 아니라 집을 수 있는 지팡이이길 바라고요. 그렇죠, 집을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네네, 이거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까이 봐야지 이제 무슨 마법, 이게 공포 지팡이다 이렇게 뜨죠? 자, 저 분명히 디스트럭션 마법 지팡인데, 저게 제발 불이었으면 좋겠어요. 얼음이나 번개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리펄전이 뭐죠? 요거는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학파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지릭 군더르손인가? 우리 사르산 유적에서 처음으로 보스전 상대했을 때 요런 모양의 지팡이를 떨궜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팡이, 그때는 공격 마법이었는데, 전격계의 공격 마법이었는데, 지금은 환영 마법계의 공격, 회복계 맞나 봐요. 제가 잠시 잘못 봤어요. 저 플리라고 돼 있어갖고, 그건 줄 알았는데, 그 뭐냐, 공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언데드들을 플리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소환이란다. 회복 마법계가 맞습니다. 이런 디자인이구나. 제가 평소에 잘안 써가지고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짠짠 짜라라라란 딴 파괴 마법인데, 제발 불 마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파이어볼트.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빨리빨리. 네, 여러분, 드디어 불 마법 지팡이를 얻었습니다. 그 멀리 안 가도 돼요. 여기 이게 나오는구나.
이거 플레이 하시면서, 저처럼 환영마법, 공격마법을 쓰지 않는 환영마법, 캐릭터를 쓰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벨, 특정 마법을 쓰지 않겠다라는 제약을 둬도, 어떻게든 아이템을 영리하게 잘 이용하면은 메인 퀘스트들은 다 클리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도 많은 캐릭터 만들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역할 놀이터의 묘미 아닙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 두 개가 공존하는 이 우리네의 모습. 하지만 나는 아니지만 내가 아닌 또 다른 자, 아, 또 막 헛소리 하죠. 기뻐서 이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스벤을 내비두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지나갈 때마다 그르릉 소리가 나는데 프로스트 트롤이 동물 계열이라 갖고 제가 아무리 머플과 투명화를 걸어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동물 계열들은 인간이나 몬스터들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그 감지될 수 있는 요인을 0으로 줄여도 가까이 가면 무조건 감지를 해요. 자, 빨리 제발 이 지팡이가 작동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다 이론에 근거한 거였죠? 꼭 불마법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제 생각에 저 얼음벽이니까 불로 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띠오리였습니다. 이게 제발 먹혀야 될 텐데 지나가면서 뭐 할 수 있는 루팅도 하고요. 자, 이제 또 해골밭 스켈레톤 드래곤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걸어야 되는 중요한 거 다 걸고 빨리 다치기 전에 빨리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 그냥 달리면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루팅 욕심이 나는데 어차피 다 빈병이네요. 그래서 루팅할 것도 없고 투명화 마법이 안 사라지게 갑니다. 자, 저기 스켈레톤 드래곤 아직 있죠? 근데 우리 칼라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통과합니다. 네, 통과됐습니다. 뜁시다. 스벤, 기다렸지? 내가 돌아왔어, 스벤. 또 드라우거와 스켈레톤이 득실되는 던전을 탐험할 때마다 스벤과 칼라릴의 우회는 깊어만 가죠. 스벤, 따라와. 자, 갑시다. 와, 멋집니다. 그 드웨머 세트로 물론 이제 장갑과 부츠는 아니지만 얼추 맞췄더니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자, 제발 대라. 열려라. 참깨! 안 되나? 저 약간 0.5초에서 1초 정도 딜레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저는 반응 안 하는 줄 알고 아씨 망했나? 막 이 생각했어요. 근데 딜레이를 가졌다가 저 문이 열렸습니다. 저렇게 여는 게 맞나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이제 고대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매지카가 쭉 빠졌죠? 그리고 저 멀리서는 드라우거가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또 각이 사이즈가 나와요. 이렇게 다짜고짜 뛰어갔으면 매지카 없이 저 드라우거랑 싸우는 거고 이렇게 은신 상태에서 매지카를 회복한 다음에 저 드라우거를 상대할 수 있으면 훨씬 승률이 높아지겠죠? 드라우거가 두 마리예요. 두 마리면은 잘못하면은 스벤이 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스벤이 물론 강력하지만 1대1일 때랑 2대1일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2대1일 때 약간 안 때리고 방패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드려 맞다가 무릎 꿇는 거를 몇 번 봤는데 저 드라우거를 제가
저 친구만 어떻게 유인할 수 없나? 저 친구만 유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친구한테만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런 거 걸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친구는 모르지만 이 친구는 알게, 그렇게 살짝 들켜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둘 다 딸려오면 곤란하죠? 자, 공포탄 한번 갑니다. 아, 공포! 몰래. 아, 두 마리 다 어그로 끌리네요. 그 대신 제 위치가 발각된 건 아니라갖고, 아직은 은신 상태입니다. 아, 그냥 드라우거군요. 다행히 이 친구는 이제 레스틀레스가 아니라 그냥 드라우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 야, 나를 보라고, 나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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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를 봤죠? 아, 또, 저, 다른 드라우거가 자꾸 인지를 해서 그게 골치 아픕니다. 자, 저를 보도록. 나를 봐, 제발. 봤죠? 봤죠? 아직도 못 본 것 같아요. 야, 나를 좀 보라고. 이제야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명만 끌고 와서 스벤선에서, 어우, 스벤 요운기 걸어줘야죠. 스벤 요운기와 집결. 자, 아, 양손 대검을 쓰는 드라우건데, 그쵸 스벤이 쳐야 됩니다. 쳐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방어만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스벤, 어우, 체력 거의 안 닿는 거 보십시오. 자, 스벤 쳐 그쵸? 자, 긁혔을 뿐이야. 스벤 쳐.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만 더 피니쉬. 그렇지 좋습니다. 이겁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스벤 또 여기 서 있어봐. 아, 이제는 서 있어봐가 아니라 따라와죠. 저기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던전 탐험은 계속됩니다. 자, 그렇죠? 저기 이제 반응을 하는데, 어, 마법을 쓰네요. 저는 아직 못 봤고 스벤을 봅니다. 어, 코멘트 하나 해드릴 거 발견했어요. 자, 그 드라우거들도 이게 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 드라우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옷이 가리는 부위가 다른 드라우거들보다 좀 많죠. 그리고 머리도 길고요. 요런 드라우거들이 여성 드라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벤선에서 정리가 될까요? 어, 드라우거 화이트네요. 그래갖고, 어, 우리가 사르탈에서 처음 엄청 애먹었던 그 드라우거인데 지금 벌써 피 차이가 나와요. 나고 있죠? 어, 스벤이 질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용기랑 집결. 용기! 집결! 걸 수 있을 만큼 걸어주고. 스벤은 피가 느렸는데 맙소사, 제가 이걸 했더니 어그로가 끌려갖고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그래갖고 스벤한테는 미안한데, 스벤 나 잠깐 몸을 좀 숨겨야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스벤. 몸을 나는 숨기고, 저 드라우거들이 제발, 어, 저를 못 찾거나, 아니면, 그쵸? 이런 거. 요런 플레이. 네, 아, 잠입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 좋습니다. 히든. 어, 여기 또 되게 굉장히, 멋진 헬멧이 있어요. 어, 이런 헬멧 처음 보죠? 이 헬멧 챙겼다가 나중에 스벤 정신 차리면은 줄 수 있을 때 주도록 하고요. 스벤이 저기서 몸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만큼 우리가, 아! 전진을 해야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 깜짝이야. 아,
저 이어폰 끼고 게임하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기에 트랩이 있었을 줄이야. 엄청 빨피 됐었어요. 한 방 맞고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지금 체력이 몇이죠? 체력이 120인데 아까 진짜 한 자리로 남은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데미지가 120이 되는 그런 트랩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 깜짝이야. 지금 어렵게 잠입했는데 여기서 골로 갈 뻔했죠. 체력을 좀 회복하게 기다렸다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도 드라우코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배는 왜 아직도 안 오지? 저기 또 일어나서 버티다가 꿇고 버티다 꿇고 이러고 있나? 이래서 2대1만 돼도 버거워요. 아까 1대1 때도 약간 버거운 감이 있었는데 드라우거 화이트를 해갖고, 근데 2대1 붙었을 때 새로 온 드라우거가 어떤 레벨의 드라우거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아, 이거 트랩 있을까봐 이제 쫄아서 또 못 가겠네.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 또 비슷한 레벨의 트랩 맞으면은 그대로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 힐링 포션을 마셔주고 그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여기 드라우거가 바로 있었어요. 이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이 친구한테 온 거였죠? 다행히 뒤를 보고 있어갖고 여기 열리진 않겠지? 제가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길 맞습니까? 여기 이 방이 단 것 같은데 그냥 루팅하고 막 이러라고. 어허, 이러면 나가린데. 저 드라우거를 딴 데로 유도해 볼게요. 네, 방금 제가 뭘 한지 보셨습니까? 저쪽에다가 쐈잖아요. 그럼 저게 맞았어요. 그 이게 마법이지만 맞아도 이건 볼트형 마법이라서 소리가 났고요. 이 친구가 저걸 듣고 절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칼라릴은 콰이어트 캐스팅 상태라 칼라릴이 주문을 외운 거는 이 친구가 못 들었고 저기서 뭐가 소리가 났다고 절로 간 거예요. 저 사이에 저는 뭐를 할 거냐? 빨리 루팅을 합니다. 루팅을. 자, 금 챙겼고요. 아, 진짜 번개 하나 맞고 포션 두 개 마셨는데, 힐링 포션 마이너로 두 개 마셨는데 필요 없이 매지카 포션 나와주고 또 스태미나 포션 진짜 필요 없죠? 이거 나와주고 그 다음에 스벤이 쓸 수도 있을 법한 양손 무기가 나왔어요. 하, 이거 근데 지금 칼라릴이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저 드라우거 피해서 몰래 집어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이거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들고 가는 걸로. 재빨리 은신상태 돌입하고요. 저 드라우거가 오기 전에 소울잼도 하나 먹고 다시 은신. 그 다음에 여기 도끼 하나 찍혀있는데 필요 없고 비싼 책 있습니까? 이거 비싼 책이죠? 250원짜리 저 친구 오기 전에 책 찍고 다시 은신. 아, 좋습니다. 은신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 필요 없고 여기 비싼 재료들 많은데 저 친구가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아, 이런 여기 있으면 저를 못 볼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 솔트 짚고 액토플라즘 짚고 이런 비싼 이런 재료들, 네, 알케미 재료들 짚고 다시 투명화 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왜 입구를 딱 막고 있을까요? 머플 투명화. 왜냐면은 투명화 했다가 투명화만 하고 머플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옆에서 지나가면 저 친구가 저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플과 투명화를 하고 제발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벽에 딱 붙여서 눈도 안 마주치고 딱 붙어서 은신 스킬 오르고 저도 빠져나왔습니다. 넌 안 돼. 너는 칼라릴이
간이 커집니다. 이 친구도 여기 돌아와 있네요. 스벤은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서 계속 무릎 꿇고 있는 건가요? 지나가 볼게요. 이 친구도 지나가죠. 아, 좋습니다. 스벤 진짜 어디 있지? 스벤 또 비명 소리 나고 있죠? 스벤 어디서 또 얻어맞고 있어요. 얻어맞고 있는데 그 얻어맞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윈 것 같아요. 1대1 상황 아닙니까? 저 정도면? 저 도와줄 여지가 생기는데 스벤 도와줄게요. 여기서 용기와 집결을 거는 겁니다. 스벤! 아, 용기! 집결! 힘을 내! 자, 이 버프를 맞으면 스벤이 체력이 늘었을 겁니다. 그죠? 조금 늘었죠? 지금 막상 막한 것 같거든요? 좀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저 상황이 좋아요. 저렇게 드라우거가 스벤한테 냉기 마법을 쓰면은 스벤은 노르드라서 냉기 속성 저항이 50%나 되거든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라우거가 냉기 마법을 쓰느라 바쁠 때 스벤이 댐딜을 많이 했습니다. 아, 역시 이 드라우거 화이트였고요. 15골드 가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우거가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었죠. 하, 그러면은 아까 막혔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저쪽 길이요. 저쪽 길. 저쪽 길이 있는데 저쪽 길로 가려면 조심조심 이리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트 쉐이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고대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매직카가 쭉 빨렸죠? 여기도 또 분기가 있네. 또 고민하게 합니다. 요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나선형으로 타고 이 깊은 협곡을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내려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벤한테 먼저 제가 방금 집은 되게 간지나는 투구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스벤이 지금 쓰고 있는 투구가 방어력이 몇이지? 방어력 20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6짜리구나. 이거 16 안 쓸 것 같은데 일단 줄게요. 주고 쓰는 모습을 보려면 요 19짜리도 뺏어야 되고 20짜리도 뺏어야 되는데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스벤의 눈코입을 다시 보니까 약간 반갑기도 하고요. 또 스벤은 노르드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 이렇게 가보고 적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시 저기 마침 적이 한 마리가 있네요. 두에머 투구로 갈아낄지 안 할지는 저 적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벤 뭐하니? 그렇지 그렇지. 스벤도 은신된 거구나 지금. 스벤도 안 들킨 거야. 이제 들켰죠? 자, 스벤. 드라우거 화이트면 뭐다? 버프다. 자, 스벤. 용기!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집결! 조용하게 버프 걸어줘야 되죠? 그리고, 화이트랑 싸우는 사이에, 이 화이트가 뭐를 지키고 있었는지, 저는 그걸 보겠습니다. 일단, 공명 소리가 나는 걸로 가서, 니른루트가 어디에 있구요. 그쵸? 니른루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저 깊이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계속 분기가 생기네요. 저리로 가는 게 통찰을 한번 써보면 알겠죠? 맞는 길인지. 네, 통찰에 따르면 저리로 가는 게 맞는 길이래요. 그 말은, 저희가 안 가본 길이 아이템방이라는 루팅방이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벤이 열심히 싸워주는 사이에 안 들켰죠? 대단합니다. 이건
마법사 길드가 아니라 도둑 길드에 들어갔어야 될 몸놀림인데. 자, 여기는 뭐가 있었는지 볼게요. 여기로도 너무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도 뭐가,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큰 길이에요. 그리고 어디 한 군데로 너무 멀리 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죠? 저기 막 드라우고까지 있고. 아, 참. 여기 포션이 있는데, 포션은 뭐지? 버서커의 포션. 이럴 때는요, 요게 이제 지금 그냥 단순히 루팅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그만 방이 아닌 것 같아요. 큰 분기인 것 같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포기하고, 그러면은 원래 가야 됐던 길로 갈게요. 왜냐면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네, 아팠죠? 이쪽 길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샛길이, 이거 샛길 맞습니까? 샛길 맞죠? 여기 안 와봤죠? 아, 아까 그쪽으로 갔었어도 이쪽으로 이어지는 통로군요. 아, 이런 식입니다. 어디로 가든 이어졌던 길이네요. 루팅할 거 있나 없나 그것만 챙기고 가도록 하죠. 7골드. 저 친구가 그럼 지키고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지. 어우, 두 마리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죠? 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샛길보다도 저기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죠? 자, 두 가지. 일단은 또 그 이 매직카를 뽑아먹는 고대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 길이 퀘스트를 수행하러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이 고대의 목소리가 이 탐리엘 공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근데 돌아왔는가 아렌, 내 오랜 친구여,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아, 좀 분위기가 너무 없었죠. 제 목소리. 돌아왔는가 아렌, 내 오랜 친구여. 아렌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사보스 아렌, 총장님 이름이 아렌 아닙니까? 그래갖고 저를 총장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다음 구간을 들어가면은 어디서 그 오해가 비롯됐는지 더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구간은 다음화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릴과 스베네, 살 떨리는 모험, 다음화에도 이어집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마음에 드셨던 부분, 마음에 안 드셨던 부분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